여긴 이번에 새로 시킨 곳인데 블랙 프라이데이 사은품이 제가 시킨 것보다 더 많이 왔어요. 이게 다 사은품. 이것도 뭔가 사은품 같아. 저 곰돌이 사려고 했거든요. 사은품으로 오다니. 이건 자주 쓰는 화원 붓인데 여기서 팔길래 또 샀습니다. 라이너하고 오버리랑 필바트 3개 샀어요. 이건 원래 이달 아트 하려고 샀는데 안 썼더라고요. 다음 달에 써야지. 급하게 평수점이 떨어져서 다른 거 주문하기 전에 일단 요거 먼저 살았습니다. 진짜 딱 기본템들이에요. 이거랑 맛 바꿨다 약간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별로 안 사가지고 여기 들어있는 거는 뭐가 없는데 돌리는 거 아니라 그거 꾹 하고 누르는 거였어요. 제가 그걸 100날 돌렸는데 안 되더라고요. 대박이다. 사람 바보 만드는 건데 이거? 제가 그렇게 30분 돌렸거든요. 안 돼서 고객센터 전화했어요. 아니 푸시라도 좀 써준다. 그러니까 누르라고 써주지. 어쩐지 이제 보니까 그 돈은 그게 소화제를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가 한 20만원어치 정도? 근데 생각보다 조그만 상자에 항상 담겨오는. 되게 많이 샀다고 생각했는데 맨날 보면은 없더라고요. 특히 이거 은근 잘 나가서 이번에 좀 더 샀습니다. 어머 하트를 많이 샀었어야 되는데 어머 하트를 조금밖에 안 샀나봐. 또 사야겠네. 아
아니다. 끝에 조금 더 있었어요. 이 사이즈가 달라요. 이게 조금 더 크고 이게 좀 더 작은 거. 이렇게 누르면 나오는 돈통입니다. 돈통. 짠!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슈퍼마켓 놀이하면 있는 거. 돈을 넣어볼까? 뭔가 멋있는 슈퍼마켓 놀이. 핸드폰을 바꿀까 하다가 그냥 갤럭시를 계속 쓰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40mm인데 제 손목에는 조금 크지만 시계줄을 바꾸면 괜찮을 것 같아요. 겨울용 귀여운 스티커입니다. 메이크인에서 직접 만들었나? 여기 이렇게 로고가 적혀있어요. 이거는 뷔페에서 쿠팡에서 산 건데 로켓 배송인데 되게 싸요. 사은품 같거든요? 예쁘다. 제천이랑 없는 것들 좀 샀습니다. 특히 이거 뭔가 잘 나갈 것 같은 느낌에 그냥 많이 샀어요. 네, 빼주세요. 반짝반짝. 만두지? 만두네 집이에요? 만두씨! 만두네 살림살이 쪼기! 만두야, 만두야.
이거 아는 언니가 선물해줬습니다. 이거 사실 보냉백인데 저 그냥 필라테스 할 때 운동복이랑 들고 다니고 이거는 앞치마, 새로운 뉴 앞치마예요. 이거 필라테스 운동복인데 이게 그 어디지? 프론투라인? 이라는 데거든요? 근데 이게 크롭티인데 너무 운동할 때 편해가지고 뒤에는 이렇게 뚫려있어요. 그래서 안에다 탑을 입고 입어야 되는 건데 후들후들해서 뭔가 사계절 내내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요즘 제가 네이비색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네이비 색깔, 푸른 색깔 모으고 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운동한 거 재고 있습니다. 양은 지금 아직 아침인데 631칼로리.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거를 운동할 때 쓰는구나 를 알게 되었어요. 니트 같은 거 입었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옷이 약간 좀 얇아가지고. 근데 이거는 이렇게 발목까지 오는데 지금 안에 제가 레깅스랑 요거 신어놓은 상태여가지고 가리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걸 입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크리스마스 느낌의 꽃이 들어온 지 벌써 일주일가량 다 되어가는데 확실히 완전 싱싱하죠? 일주일 됐는데도 완전 싱싱. 여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써있어요. 이거 저희 엄마가 원데이 클래스 다니는 꽃꽂이 꽃집에서 이제 만들어 오신 건데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이렇게 해오신 것 같아요. 너무 예쁘고 이게 솔향이 나요. 솔향. 요거는 지난번에 만들어 오셨던 크리스마스 트리인데 생화였다 보니까 물을 준다고 줬는데도 끝에가 이렇게 살짝씩 곱더라고요. 요렇게 된 게 아마 죽은 거겠죠? 그래도 물을 줘서 좀 더 키워보려고 합니다. 또 솔향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물을 뿌려놓으면은 되게 샵에 솔향이 막 퍼져요.